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 계시죠? 네, 공하성입니다. 예, 오후 3시 10분에 초진이 됐고요. 이게 완전히 잡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내부의 재발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수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불이 난 시각이 대략 오전 10시였거든요. 네. 일단 진압이 상당히 늦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리튬 배터리 특성상 화재가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예. 또한 이 불을 끄매 있어서 물로는 불 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른모래라든가 팽창질석 이런 특별한 소화약제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화약제의 특징은 뭐 물로서 이렇게 쏘듯이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건물 내에 들어가서 뭐 삽으로 뿌리든지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리는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 불을 끄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예, 저희가 취재 기자하고도 짚어보긴 했는데 이게 물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추가 폭발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 가연성 가스인 수소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화재가 오히려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보통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면 일반 화재 현장에서의 진압 방식과는 전혀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같은 특수한 약재로 물을 그 특수한 약재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예. 그 내부에 진입해서 이것은 약재를 뿌려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내부에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배터리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또 폭발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입이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가 초기 제보 영상을 계속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불꽃이 옆으로 튀면서 화재 그 불길이 좀 확산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어느 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그 열에 의해서 다시 인근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계속 폭발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불길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터리 하나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다가 나머지 지금 3만 5천 개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으로 좀 계속 옮겨 붙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폭발이 모두 다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아직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인지 그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발화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실종자가 6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2층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수색을 해야 될까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이 돼서 뭐 심장마비라든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켜서 아마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2층 그 배터리 인근 근처 사람들이 그 사망자가 발생한 곳을 좀 더 상세하게 수색해서 거기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이제 화재 초기에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고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도 추정이 되는 영상들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멀리 퍼지게 되는 거죠? 주민들도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유독가스의 양이라든가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 미국 그 유해물질안전관리국의 매뉴얼에 의하면 리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800m 이상은 대피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미터요? 800m요? 네네. 예, 상당히 멀리 날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폭발 그러니까 추가 폭발이나 재발화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면 초진은 됐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 안에서 불씨가 살아있고 그게 폭발로 인해서 재점화가 되고 재발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리튬 배터리 자체가 한번 열을 받으면 상당히 고온을 일정 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온 자체가 사실은 이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그 인화성 가스라든가 인화성 물질하고 닿으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16명으로 추정이 되고 부상자가 실종자가 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확인된 사망자가 16명, 실종자가 6명입니다. 오후 6시에 또 추가 브리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인명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지금 화재가 발생한 뒤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부의 유독가스가 상당한 양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망자는 정말 안타깝지만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소방관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몇 차례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붕 일부가 붕괴된다든지 또 그런 위험성도 또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하는 데 있어서 소방관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상황이 급박해서 다시 한번 조언을 들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